감사합니다. 아, 아니 저는 저 온다고 1년 전부터 우리 수근 선생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안 하셨어요?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 수근 노래교실의 우리 안희형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뜬금없이 느닷없이 네 이렇게 달려왔어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명절도 또 앞두고 있고 이래서 오늘 많이 못 뵙나 싶어서 사실 오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최고예요. 그죠? 아 너무 멋있습니다. 제가 뭐 소극의 노래교실 많이는 안 가봤지만 우리 수근 노래교실은 늘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미스코리아 때만 거의 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신경 쓰여요. 네, 저는 이게 다 성형수술한 거라가지고 나보다 이쁜 언니들 보고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된 거는 제가 올해 데뷔한 지 30년 됐더라고. 감사합니다. 30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30년이 금방 훅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30주년 기념 네, 앨범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신곡을 좀 여러 곡 봤어요. 그동안에 많은 작곡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소주 이거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노래들 여러분께 좀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우리 또 울산에서 안 밀어주시면은 노래가 안 뜨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가수들이 우리 수근 노래교실을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. 자동으로 예, 서로 손 막 그냥 예, 서로 올라가 달려요.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밀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박수와 기운 좀 많이 받아가고 싶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? 그 중에 한 곡인데요. 사랑병이라는 곡이에요. 오늘 여러분과 저 네 오늘 제가 여러분 사랑병에 걸리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여러분 그동안 서주가 불렀던 노래하고 조금 달라요. 예 어색하겠지만 여러분 같이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병 보내드리겠습니다. 몹쓸로 사랑병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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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
서주원의 히트곡이 꼭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번에 준비한 앨범 속에 한 곡인데요. 냉장고의 전화기. 치매는 아니고 여러분 저도 이제 엄마 어머니 중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중년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뭐 저 또래 친구들 아니면 언니들 우리가 다 누구나 살면서 겪어왔던 얘기들을 이 노래에다가 좀 담아봤어요. 냉장고에 전화기 하니까 벌써 딱 느낌 오시죠? 예, 냉장고에 전화기 들어가 있고 냉동실에 리모컨 들어가 있고 네. 그렇지만 늘 아내와 또 엄마로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꿈을 갖고 네,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아가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노래를 가사 딱 보고 제가 딱 이 노래를 녹음을 했어요.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 가사 잘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냉정물 전화기 보내드릴게요.
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서지호 하면 이 노래에도 빠질 수 없죠, 여러분. 여기서 노래 들으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! 그 꿈이 나를 가
아.